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의 삶이 팍팍하고 얼마나 세상이 위험한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누군가의 사적 보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인데 거짓말쟁이를 가려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는 소리가 말이 안 될 때. 아, 어제 봤더니 해가 서쪽에서 떠가지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이재명이가 돈을 20억을 뭐 어디 변호사비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한번 해볼까? 아, 거짓말! 거짓말! 조용!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녹음을 했어요. 야, 이재명이가 돈 20억 받았다는 얘기 너 들어봤니? 나 잘 모르겠는데. 아, 하여튼 받았대. 야, 녹음했어요. 자, 이 녹음을 가지고 녹취록이 있다. 이재명이 20억 받았다고 하는 말이 든 녹취록이 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고발했어요.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녹취록도 나가서 아 우리끼리 그냥 돈 1억 기부 받아보려고 거짓말 하던 거 녹음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재명이가 뭔가 염력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이런 말 하는 집단이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가 말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200만원씩 병사 월급을 줘야 된다. 최저임금은 줘야 되지 않냐. 그 청춘에 남들은 군대 안 가는데 왜 내가 이 청춘의 시기에 2년 가까이 복무해야 되냐.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럼 보상을 해주자 했더니 돈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나 200만원 바로 할게. 끝도 없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성가족부 어떤 사람들이 문제 제기한다고 기능을 바꾸면 되지요. 이름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평등가족부, 평등가족부 이런 걸로 바꾸자. 그런데 성평등가족부 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폐지! 그래버리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언제 어떻게 바꿀지 알 수가 없고 국민한테 한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재명 아들이 무슨 입시를 부정을 저질렀더라. 그래놓고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우리 아들 지금 집에도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혀가지고. 국가 지도자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책을 세워야지. 배우자 부속실 없애버린다고요? 내가 이걸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혜경한테 문제가 있다니까 자기가 지휘 잘못해가지고 세월호 그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혜경 없애버려! 근데 재밌는 거는 혜경 안 없어졌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없애버려. 혜경이 잘못했어. 진짜 누가 잘못했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은 우리 편입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냥 이재명 저 나쁜 놈 그냥 없는 것도 지어내가지고 계속 비난을 하니까 제가 무슨 악마가 됐어요. 제가 악마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은 저를 안 본 사람들은 머리에 분명히 뿔이 나고 눈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성격도 못 나가지고 꼭 무슨 마귀처럼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